대표님. 이게 뭐예요? 지난번 신청했던 워케이션 결과예요. 워케이션? 우리 천안으로 가네요. 근데 당장 내일이네? 워케이션이란? 워케이션은 일, 워크와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여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워케이션의 필요성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안, 업무의 효율성 증가 및 창의성 향상,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 증진, 팀워크 향상과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해볼게요. 메인 화면에는 다양한 후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북에 지원금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워케이션 신청은 회원 가입, 프로그램 참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참여자 정보기, 서류 승인, 입금 및 예약 순서로 진행되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고르고 일정 및 참여 인원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셨다면 마이페이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 첨부 및 참여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분들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하고 보충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따로 연락을 하니 신청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류 승인 완료가 된 상태면 워케이션 운영 대행사에서 입금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를 받고 입금을 완료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 가입은 생략하고 참여 신청으로 바로 가볼게요. 강원, 부산, 인천은 업무상 자주 들리는 곳이니까 충남을 한번 볼까요? 워케이션 충남. 뭔가 이름도 착 달라붙는데요. 차로 이동할 거니까 거리를 계산해보면 소노벨 천안이 딱이겠는데요. 워케이션 충남을 선택했을 때 혜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숙박 할인, 공유 오피스, 체험 프로그램.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워케이션 충남을 가면 숙박도, 사무실도, 그리고 특별한 체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니 출발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워케이션을 하러 천안으로 떠납니다. 자, 이제 워케이션 출발해볼까요? 안전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에서 만나요. 안녕! 짜잔! 저는 지금 오늘의 숙소 천안 소노벨에 도착해 있습니다. 천안 소노벨은 구관인 웨스트타워와 신관인 이스트타워로 나눠집니다. 가족 단위로 오기 참 좋아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곳은 워터파크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실내 스포츠센터와 소노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로 체크인 번호표를 뽑으면 12시부터 방배정이 진행됩니다. 체크인은 3시부터인데요. 저희는 청소가 일찍 끝난 방이 있어서 1시 정도에 얼리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방 구경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원하게 뻥 뚫린 전망이 눈을 사로잡네요. 소노벨 웨스트 타워 1층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했어요. 외부 업체와 협업하기 편리한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워케이션 충남의 장점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프라가 풍부해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카페, 휴양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 업무 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된 호텔, 리조트, 카페 등에서 안정적인 원격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충남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저희처럼 스타트업 회사라면 아래의 일정을 추천드려요. 1일차, 숙소 도착 및 워케이션 오리엔테이션, 인근 탐방. 2일차와 3일차, 오전 원격 근무, 오후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짜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와 있게요? 와, 해가 엄청 뜨거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천안에 있는 화수목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은 우리나라 민간정원 1호로 등록된 정원이에요. 국가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원이 바로 민간정원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8,000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어머, 오늘 하늘이랑 너무 예쁘네요. 사과 열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쁜데? 네, 하이라이트 폭포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시원해요, 되게. 넓디 넓은 정원을 관람하고 난 후 화수목 카페에서 베이커리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중이냐고요? 마트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왔거든요. 오랜만에 TV를 보면서 장난감 조립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녁거리 좋네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일해서 그런지 아주 피부가 번들번들해 보여요. 자, 여러분 모두들 굿나잇. 자, 여러분. 둘째 날입니다. 조심히 먹으러 가야죠. 호텔이나 리조트의 꽃은 바로 조식 아니겠어요? 야무지게 열심히 조식을 즐겼습니다. 자, 저는 워케이션의 마지막, 오늘은 케이션입니다. 베케이션. 천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즐겨보고 그리고 서울로 복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노드랩 목공방에 와 있습니다. Let's Craft 노드랩은 목공방이에요.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예쁜 소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나무를 만지는 곳이어서 그런지 분위기도 정말 따뜻하죠? 자, 이제 노드랩 가볼까요? 워케이션 충남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충남 투어패스 사용 가능 매장인 노드랩을 방문했어요. 충남 투어 패스를 구매한 뒤 스마트폰으로 온 패스 링크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시간이 나오고 매장에서 바코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카운팅돼요. 그리고 한 매장에서 사용 뒤 다음 매장에서 사용하기까지는 30분의 텀이 필요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워케이션 충남 신청 페이지는 영상의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되게 예쁘게 꾸며놨네요. 이야. 주기적으로 테마에 맞춰서 실내 인테리어가 바뀐다고 해요. 사진 찍기 정말 예쁜 색감이죠? 빵순이에게 천국 같은 곳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드디어 이 워케이션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랜드마크 19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박 2일 동안 로케이션을 해보니까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꽤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금 워케이션에 관련된 지원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서울에서 또 만나요. 안녕!